제가 뵌 중에 이렇게 신경 쓰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빨간 넥타이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예. 이건 또 뭐예요? 아 그게 그렇게 눈에 띄어요? 그러네요. 딴 날은 안 그러는데 오늘은 방송에 나오는데 저 지금 저 대학교 다니는 저희 딸도 그러더라고요. 예. 오늘 저 TV 있는 사람을 싣고 누구 나와? 그래, 왜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잘해있구나. 그죠? 네. 아니 그럴 만한 출연자예요 오늘은. 저는 미리 알고 있거든요. 일주일 전에 다음엔 주인공이 누구다. 그래서 오늘 네. 신경 좀 써세요.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신경 쓰고 나온 이유를 조금 있으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IMF 시대 사실 멋쟁이는 비 오는 날 이쁘게 또 남자들 같으면 아주 에이. 색깔나게 있는 사람이 실제 멋쟁이래요. 좀 칙칙한 날. 맞아요. 요즘 그렇잖아요. 여러모로 좀 심사가 우울하고. 심사가 네. 이렇게 좀 침전돼 있는 그런 때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좀 새뜻하게 보세요. 아, 집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씩 차갑고 다니면 네. 조금 그래도 세상 사는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근데 들어요. 오늘 요거 달고 나온 그 네. 이유를 아시게 될 주인공을 예, 예. 만나보면 아실 거예요. 예예. 예. 직접 만나봐요? 아 화면 속에 들어있어요. 아 그래 일단 예. 화면 속에서부터 만나봐야 돼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절구통이라고요. 도대체 살찌고 안 찌고가 무슨 상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하느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하느님께서. 무슨 일이죠? 벌을 받고 있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어떻게요? 자. 이렇게 입고 이렇게 생겼던 내가 확 촌스러워지네. 아까까지만 해도 괜찮았었는데. 예. 요새 얼마나 바빠요. 연극 거치느라고 뭐 정신 없으시대는데. 예, 좀 바빠요. 목소리가 좀 가라앉은 것 같아요. 예, 좀 연극 연습이요. 굉장히 성대를 많이 사용해요. 텔레비전 연기하고 네. 거기서 하는 거. 다르죠. 그래서 아, 틀려요? 제가 좀 제 성량에 비해서 좀 무리를 하고 있어서요. 조금 네. 상했어요. 아, 지금 시작인데 벌써 그러니 참 큰일 났네. 글쎄 말이에요. 그만큼 열의를 가지고 하는 거죠. 뭐. 그래도 네. 김혜수 씨 그러면은 저 비슷한 또래 어떤 탤런트보다 우선 탁 느낌이 참 건강해 보여서 좋다거든요. 네. 따로 뭐 운동해요? 사실 운동하는 게 없는데요. 네. 연극 서울 공연 끝나고 지방 공연 하게 되면은 네. 평일 날 이제 운동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무슨 운동? 제가 배우고 싶은 거는 검도하고 스쿼시. 과격해. 그 검도가 뭐가 좋아요? 글쎄요. 그냥 검도복을 입고 싶고요. 예. 검을 들고 막 움직이고 싶어요. 그게 저 이정재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건데. 아, 예. 아, 아주 동적인 걸. 예, 동적인 걸 적극적이고 좋아하는? 활달해요. 스쿼시인가 그것도 뭐 엄청 예, 그게 운동량이 엄청나대요. 네. 아, 그렇군요. 예. 김혜수 씨가 이금희 씨도 같이 등록해서 같이 해요. 우리 손잡고 같이 합시다. 그렇죠. 예. 정말 좋은 파트너가 될 거예요. 네. 이 진짜 바쁜 와중에 이제 연극 시작이면 사실 뭐 정신없을 때일 텐데 그렇죠. 누굴 예. 찾아드릴까요? 여기까지 나오신 걸 보면 근데요 그 제가 찾고 싶은 분들은 네. 제가 그 연락처도 모르고 얼굴은 기억이 나지만 제 예. 이름도 몰라요. 신변에 대해서 제가 그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대략 그 인상착의라도 어디서 만났고 그래야 시작을 하죠. 제가 학교 때요. 저 예. 학창시절 대학 때 대학 예. 시절에 도서관에서 만났어요. 도서관에서 만났는데 김혜수 씨도 대학 때 도서관 다니면서 공부했을 만큼 지성파였어? 뭐 지성파라기보다는 뭐 학생이니까 뭐 할 건 다 했죠. 그 중에 이제 예 그때 제가 도움받았던 분들이고 네. 저한테는 제가 사실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예, 예. 굉장히 인상적이고 좋은 추억을 주신 분들이라 너무 궁금하고 분들이면 둘? 셋? 두 분? 둘? 네. 옷은 되게 어떻게? 그게 그런데요. 원래 예. 도서관에서는 네. 보통 학생들이 굉장히 수수하고 점잖게 입고 오는 편인데 제 기억으로는 예. 한 분은 굉장히 학생처럼 점잖했고 예. 다른 한 분은 샌들 같은 거에다 반바지 입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쪽은 어떻게 묻어 들어온 사람 아니었을까? 진짜 학생이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그때 그 시절로 가서 함께 좀 보죠. 학창 시절 오늘 네. 톱 탤런트인 김혜수 씨가 정말 학구열을 불태우던 그 시절로 네.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승진 시험도 잘 본 것 같다며. 하나님이 땅에 계셔? 왜 머리를 땅에다 박고 기도를 해?
염염 드러메셔. 내가 관지황새가족으로 한창 주가를 올리던 스타 김혜수. 깜찍한 외모, 통통튀는 건강미로 사랑을 듬뿍 받는 그녀가 평범한 여대생으로 간직한 추억이 있다는데. 범죄심리학 레포트 준비차 중앙도서관을 찾은 나 김혜수. 범죄심리학 전공이 역수영 아니었어요? 네. 제가 그 심리학에 좀 관심 많았어요. 예, 범죄심리학 과목을 들었죠. 그때 들었던 그 과목이 경찰 행정학과 필수 수업이어가지고 여학생이 저밖에 없었어요. 저도 팔뚝 해주세요. 팔뚝에. 저 때 이미 뭐 연기 생활 허둔 중이었을 테니까. 왜우니? 이렇게 가까이서 김혜수 선생님 만나다니 너무 기뻐서요. 아유, 사내 자식이 그깟 일을 울면 돼. 뚝! 아유, 누구야? 죄송합니다. 아, 저런 스타일이었어요? 안경 꼈었던 것 같네요. 마음씨도 감동하네. 어머, 쟤네들 괜찮다. 정말 오랜만에 촬영장을 벗어나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그러나 즐거움도 잠시, 난 법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했다. 제가 굉장히 각종 법규와 판례를 근거로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하는 레포트. 한자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골치 아프고 말련이 쌍권총이고 하필 제일 깐깐한 교수님한테 걸릴 게 뭐라. 내 강의에서 연예인이라고 해서 봐주는 법은 없다. 김혜수, 내일까지 범죄자의 심리를 집중 분석해서 레포트를 제출토록. 알았나? 끔찍해. 누가 내 대신 해줄 사람은 없을까? 영화에선 이맘때쯤 구원의 기사가 쫙 나타나던데 누구 없어요? 야, 김혜수, 김혜수. 김혜수 공부하잖아, 좀 봐봐. 김혜수 공부하잖아. 맞지? 공부하는 거 처음 보냐? 맞지? 오랜만에 맘 잡았는데 방해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저 탤런트 김혜수 씨죠? 그런데요? 아닌 줄 알았는데 근데 김혜수 씨 같은 탤런트가 왜 이렇게 어려운 법전을 보고 있는 거죠? 그야 뭐 좀 더 깊은 연기를 하기 위해서죠. 어이구. 아, 역시 스타는 다르네요. 스타는 무슨? 내 손 떨기도 힘들다니까. 사실은요, 제가 내일까지 범죄 심리학 레포트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뭘 알아야 말이죠. 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아, 정말이지 골치가 지끈지끈 아프다니까요. 범죄라 형법적으로 접근하면 쉬울 텐데요. 이 남자가 뭐 좀 하나 봐. 우와, 잘생겼다. 서울 법대생을 자처하며 구원의 기사가 나타나긴 했는데 우리 좀 대조적이다. 이 사람도 진짜 법대생 맞아? 아무튼 두 사람은 자기 일인 것처럼 내 리포트를 거들어줬고 난 마음을 푹 놓을 수 있었다. 저 이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저 그럼 이만. 그냥 가면 섭하지. 저기요. 기왕 책임지신 거 끝까지 책임져 주시면 안 돼요? 어이구. 제가 한명이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컴퓨터는 좀 합니다. 무슨 소리야? 컴퓨터는요, 제가 제일이죠. 근데 컴퓨터는... 컴퓨터는 우리 집에 있는데. 잘됐다. 레포트를 컴퓨터로 작성한다는 핑계로 우리들의 인연은 또다시 이어졌고. 아, 그쪽 그 친구랑 같이 있었네요. 우린 오랜 친구처럼 친숙해 보인다. 언니. 걔 집까지 간 거네. 야, 언니네 집으로. 언니네 집으로. 저희 집에 가면 큰일 나니까. 나야 자타가 공인하는 준비된 신부감 아니유. 아이고 진짜. 뭘 이게 전날이라니까. 나 때문에 싸우는구나. 귀여운 것들. 친구도 아니야 넌 임마. 야, 쟤네들 너 멋있지 않니? 법대생에다가 잘생겼지? 완전히 킹카 중에 킹카다. 어휴, 내가 못 말리지. 자기도 사실은 관심 있으면서. 자, 맛있는 사과들 드세요. 사과 드세요. 이것 꿈 아니죠? 김혜수 씨가 깎아준 사과를 다 먹다니. 혜수 씨, 저 먹고 진짜 저 황홀할 수 있어요. 그럼요. 드세요. 예. 언니, 우리도 먹자.
입맛이야. 맛있다. 어, 멋지래요. 안 먹고 나 먹는 거 앞에서 빼는 사람 제일 싫더라. 이제 알았습니다. 들어왔다. 어, 놀라워라. 저 사람 탤런트 김혜수 맞아? 야, 며칠 굶었나 보다, 야. 제가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래요? 지금도? 아, 지금도? 네. 어, 거기 볼이요. 볼. 아, 뭐 어때서? 그래, 먹을 땐 먹는 것이 먹어야 돼. 전혀 내 순위 오는 건 딱 질색이거든요. TV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뭐 다 이슬만 먹는 줄 알았어요?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자, 맛있게 즐겁게들 먹자고요. 맛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린 스타와 법대생이라는 옷을 한꺼풀씩 벗고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난 그동안 법대생은 공부밖에 모른다고 생각했었는데 두 사람 모두 영화와 문화를 사랑했고 우린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서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아, 어, 왜 그래요? 어디 다쳤어요? 아, 괜찮아요. 아, 그 손가락이 아프지. 어, 어디 봐요. 컴퓨터를 너무 오래 쳐서 그러신가 보다. 좀 쉬었다 와서 왔네? 아, 또 왜 그러세요? 아, 목이, 아, 어깨도 아프고요. 아. 그래요? 주선 언니, 이분 파스 좀 갖다 드려. 손은 아무나 잡아주는 게 아니라고. 야거르지. 이게 바로 드라마에서 본 삼각관계라니까. 어쨌든 기분은 좋다. 그렇게 범죄 심리학 레포트는 두 법대생의 도움으로 멋지게 완성됐고 레포트로 이어진 우리들의 만남도 아쉬움 속에 이별을 준비해야 했다. 정말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이 신세를 어떻게 갚죠? 정말 어떻게 갚죠? 아, 뭘요. 앞으로 혜수 씨가 브라운관에서 더욱 멋진 연기 보여주시면 저희는 그걸로 충분해요. 그래요. 특히 범죄 심리물 연기는 확실히 하셔야 돼요. 고마워요. 예. 예. 고마워요. 아, 이렇게 헤어지긴 너무 아쉬운데. 저기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제가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시간 되세요? 아우, 좋죠. 아까 먹고 또 먹어. 바쁜 촬영 일정 속에 쫓기듯 살아온 나 탤런트 김혜수에게 풋풋한 청춘의 낭만을 느끼게 해준 두 사람. 하지만 그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세월은 흘렀고 오늘은 꼭 두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이름도 성도 모르지만 꼭 나와줄 거죠? 꼭 한번 만나고 싶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념사진까지 찍은 거네요. 예. 그럼 그 사진이라도 가져오셨으면은 네. 단서가 좀 제가 있잖아요. 그래서요 예. 그 사진을 찾아봤어요. 제 앨범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예. 다 꺼내가지고 학교 때 사진부터 다 찾아봤는데 예. 분명히 제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못 찾았어요. 그 사진이 절로 전달은 됐어요? 저쪽에선 가지고 있을까? 그게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 사진을 이제 그 보답으로 찍어서 보내주기로 했어요. 예. 근데 제가 그분들 연락처를 잃어버려가지고 연락을 못했고 사진도 네. 아마 못 전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네. 마음에 걸리는데 계속. 네. 관계 정리를 다시 해보자고요. 그 도서관은 어디였었어요? 서초도서관이요. 서초도서관. 네, 국립도서관이요. 그러니까 저기 기간은 언제? 그게 아마도 92년도 아니라면 93년도일 거예요. 여름? 네. 여름. 샌들 신은 거 보면? 그렇죠. 저도 여름. 반팔 입었던 기억나요. 에, 입은 옷 색깔은 기억나요? 제가 입은 옷은 색깔이 생각나거든요. 저쪽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제가 그때 왜 생각이 나냐면 예. 제가 그때 저도 그런 걸 했더라고요. 제가 무슨 두건을 썼었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한참 또 머리 부드러워 매는 게 유행이 된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한번 그렇게 했나 봐요. 예. 예. 그랬던 기억나고 저쪽 분들은 반바지가 흐린색 반바지, 베이지색 같은 반바지였던 예. 것 같고요. 예. 샌들은 밤색 아니라면 검은색. 네. 예. 그리고 또 한 분은 빨간 티. 예, 베이지색 바지인가?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 어렴풋이 그렇게 기억이 나고 나이나 뭐 그죠? 네. 예. 그거는 어느 정도나 나이는 제 기억으로는 한 분은 대학원생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분은 대학원생인지 아니면 학부학생인지 정확하게 서로 모르겠어요. 말은 놓는 친구였고 선후배였던 것 같아요. 선후배. 두 사람 아까 저 김혜수 씨도 저쪽이 선배 언니였었죠? 저랑 굉장히 가까운 언니예요. 가까운 언니였었고. 예. 근데 이제 물론 도움을 받았어요. 그게 고마운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너무 고맙죠. 거기서 그냥 음식점으로 갈 수도 있는데 네. 굳이 집으로 이렇게. 왜냐면은 이제 그 컴퓨터로 그 레포트를 작성을 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아니 컴퓨터 아니라 뭐 더 좋은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예. 기본적으로 호감이 가는 사람들이 아니거나 뭔가 좀 이렇게 인상이 굉장히 두 분 다 좋으셨어요. 그거예요. 그걸 나쁘지 거라고 않았어요. 분명히. 너무 친절했고 그리고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같았고 네. 믿을만 했어요. 예,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레포트용 그 이제 컴퓨터로 해서 그건 다 작성이 끝났고 네. 그다음에 연락이 이쪽에서는 안 오더라도 스타니까 그죠? 저쪽에서 이쪽으로 접근할 수도 있었을 텐데. 글쎄 그거 잘 모르겠고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뭐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저는 정말로 이제 뭐 제가 연예인이지만 네. 평범하게 정말 학생 대 학생으로 도움을 받은 거기 때문에 네. 정말 고맙게 생각을 했고 네. 제가 그 과제물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근데 너무 큰 도움을 받았고 제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는데 네. 그냥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냥 빈말로 사진 찍은 거 드릴게요 이렇게 한 게 돼버렸어요. 네. 식사도 대접 못했고 결국은 네. 사실 전 국민이 아는 얼굴이기 때문에 네. 뭐 남자친구 한번 사귀기가 쉽겠어요. 뭐 사실은요 한번, 제가 그죠? 그때 남자친구 있었어요.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뭐 다른 마음 전혀 먹을 수는 없었고요. 근데 이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니까 생각이 나긴 나다. 솔직하네요. 그죠? 네, 솔직해요. 아니 그냥 이렇게 맞아 그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뭐 할까? 예. 그게 그러네. 골키퍼가 있어도 골은 들어가네. 아니 없을 없어진 때. 다음에. 없어진 다음에. 그 골키퍼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있을 때는 생각도 못했죠. 예. 이제 후속타로 골키퍼가 둘이 등장한 거네. 지금. 둘 중에서 안경 낀 분하고 안 낀 분이 있었잖아요. 예. 어느 쪽이 조금 더 이렇게 호감이 가는 형. 글쎄 그거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두 분 다 참 좋으셨는데 네. 안경 끼신 분은 뭐라 그래야 되나. 학생 치고는 그때는 굉장히 세련된 용모였던 것 같고요. 네, 좋게 얘기하면 그렇고 좀 어떻게 얘기하면 좀 사람이 좀 날라 보이고. 다른 한쪽은 없는데 뭐 무슨 말은 못해. 그 다른 한쪽. 안경 안 낀 분은. 다른 한 분은 아주 모범생. 아. 네 타입으로 공부 잘하게 생기셨어요. 네. 살살 꼬셔 물으니까 대답을 야물야물 잘하네. 그래요? 예. 그쪽 둘 중 한 사람을 이제. 찾아서 골라달란다면 안경 안 낀 쪽 사람을 골라서 찾아드렸으면? 상관없어요. 아무 분만 찾아도 둘 중에 한 분만 찾으면 연락이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분들. 그럴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서로 친한 분이시니까. 두 분의 가장 큰 단서가 될 수 있는 게 당시 다니던 학교예요. 네네. 서울대? 서울대였고 한 분은 같은 서울대 아니라면 연대였던 것 같은데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네. 처음에 그분들이 저한테 사인을 받으셨어요. 제 숙제 해주기 전에. 사인 받으셨는데 서울대 노트에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를 다니지 못하는 저는 네. 서울대? 그러고 사인을 속으로 그 기억이 나요. 네. 그러면 서초도서관이나 무슨 서울대 법대나 네, 그죠. 뭐 그쪽을 중심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그걸로 찾아가도 어려울 거 같아요. 뭐 빨간 세타를 자주 입었다든지 이런 게 쓰여 있진 않을 텐데 막막하네. 이름도 성도 너무 궁금한데 몰라요. 꼭 찾아주세요. 네, 한번 찾아보자고요. 예. 우리도만 좀 궁금해요. 예. 어떤 분이고 그분들은 정말 어디서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느 쪽으로든 김혜수 씨가 찾으려는 두 남자의 정체를 쫓아서 찾아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얼굴도 아닙니다. 김말똥. 김말똥 이 이름도 아닙니다. 김혜수 씨는 성도 이름도 얼굴조차도 잘 모릅니다. 네. 하지만 저희 TVN 사랑하시고의 중요한 단서를 줬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단서. 그 단서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나 남자 얼마나 중요한가 싶니까? 내가 바로 남자라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 싶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단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서는 바로 이겁니다. 여자가 아니라는 거. 나 여자. 김혜수 씨가 찾는 사람은 여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바로 남자입니다. 남자, 남자, 남자. 남자를 찾습니다. 그 남자를 바로 제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프겠다. 자, 남자를 찾아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명지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차세대 영상통신 연구실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왜 나와 있느냐, 바로 김혜수 씨가 그때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을 두세 시간밖에 못 만나가지고 성도 이름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옆에는 그 당시 김혜수 씨랑 같이 있었던 주선 씨가 나와 있습니다. 언니! 네, 안녕하세요. 그때 후연님 절친한 사이. 언니 지금 너무 바쁠 텐데요. 언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성형 이름도 좀 몰라요. 마찬가지로 성형하고 이름도 모르죠. 네. 그러면 얼굴 형은 안 하죠? 예, 어렴풋이 좀 기억이 나요. 어렴풋이. 이거 차세대 있어요. 영상통신연구실에 뭐 하는 곳이냐? 바로 이 몽타지를 똑같이 얼굴 모양을 그러니까 토테레에서 몽타지를 만들어내는 그곳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더 연구를 많이 하는 곳인데요. 옆에 지금 교수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지금 이 얘기를 토테레에서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좀 확실하게 똑같이 토테레로 이렇게 말하는 그대로는 똑같이 그리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드디어 몽타주가 등장됐어요. 얼굴 형들을 범인 아닌데? 아니 뭐꼭 범인이라서만은 아니거든요. 예, 내륙적으로 들어온 얼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얘기를 토대로 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요. 저 우리 주선 씨가 좀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자세하게. 자, 그럼 이쪽 좀. 저분의 증언으로 이제 그리는 거예요. 예. 아, 저렇게 하네. 오래전의 기억으로. 그럼요. 근데 언니가 굉장히 눈썰미가 있고요. 예. 찾아낼 것 같아요. 얼굴. 예, 언니라면은. 보통 눈썹. 조합을 하는군요. 눈, 코, 입을. 그럼요, 그럼요. 그렇구나. 오늘 이제 인매, 헤어스타일. 너무 신기해요. 이걸. 나온대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저렇게 이제 합성을 하네. 너무 신기해요. 이제 안경까지 안경 낀 쪽부터. 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갸름하고 안경 끼고. 머리는 짧고. 짧았어요. 예. 저렇게 하니까 범인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그럴 수가 있죠? 예, 목격자 진술을 들으면은요, 저희가 목격자 그러니까 언제 다 찾는 거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목격자는 빼주고 그냥 우리가 찾는 사람. 보신 분이 진술을 해주시면. 지금 이게 다 나왔거든요, 김혜수 씨. 지금 이 얼굴입니다. 김혜수 씨가 지금 보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 두 명의 얼굴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좀 그 보신 분이 좀 진술할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얼굴이 좀 그려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비슷해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김혜수 씨한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교수님이 그린 몽타지를 가지고서 좀 꼭 찾기를 바란다는 그런 한 말씀. 예, 저희들 이쪽 카메라를 보시고. 네. 예, 저희들 저희들이 개발한 시스템으로 이 몽타지를 만들었는데요. 예. 이 몽타지를 가지고 꼭 김혜수 씨가 찾고자 하시는 분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몽타주 방법이 동원되긴 처음이에요. 대단해요. 저 지금 너무 놀래고 있어요. 이름도 잘도 모르니까. 바로 이 서울대 법대생들입니다. 저걸 누구나 주는 거예요, 이제. 자, 지금부터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각자 한 사람씩한테 나눠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일단. 저 사람들이 무서워. 고맙네요, 학생들 참. 아니, 이제 서울 법대생들이면은 아주 저거 지금 현장 체험 치고는 그러게요. 좋은 공부하는 거예요. 예. 전혀. 주세요, 그럼. 네. 누군데요, 이게? 이게 저 김혜수 씨가 지금 찾고 있는 남자들이거든요. 하나도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시겠어요? 예. 한쪽은 조금 세모돌이고 한쪽은 네모돌이고 그러네. 그럼 이리 주세요. 예. 주세요.
저렇게 찾아가지고서 저 TV는 사랑하실 것을 아는데요. 혹시 이 저기 이 사람들 아세요? 모르세요? 이름하고 성을 몰라요. 저요. 이분들 모르, 이 사람들 모르겠어요? 저기요, 학사 행정실 한번 가보세요. 행정실? 2층에 이 행정실로 가서 찾아와라. 도서관 가서. 근데 이거 갖고 어떻게 찾지? 예? 이거 갖고 어떻게 찾아요? 잠깐만, 뭐라고? 이거 갖고 어떻게 찾아요? 아, 이거 가지고요?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도서관 가보세요. 도서관에서도 지금 벌써 나눠주고 왔거든요. 집이 좋았어요? 집도 모르고요. 집도 성도 이름도 몰라요. 뭐 다시 한번 해요. 강의실인데요. 네. 강의실에 들어가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강의실 좀. 아유, 다리품 많이 팔았네요. 고생하셨어요. 저기요. 두 명밖에 없네. 여기 행정실 맞죠? 예, 저기 뭐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혹시 이 사람들 아세요? 글쎄요, 이걸 갖고 어떻게 잘 모르겠는데요. 이걸 갖고 저희가 계속 찾아다녔거든요. 당연히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었어요. 그럼요. 어떻게 찾아 이걸 갖고. 그래, 못 찾는다니까요, 지금. 이거 어떻게 찾는 방법이 없나? 이거 여기 저 법대 졸업생들이거든요? 예. 어때요, 좀 얼굴 생김새나? 글쎄... 앨범을 한번 보셔서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방법도 앨범에 보면 다 나오죠? 그럼요. 비슷한 얼굴 찾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럼요. 이게 지금...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이게. 예, 한 해 두 해도 아닐 테고. 아까 68년부터 69년 사이? 이 사람? 아, 이 사람 비슷한. 그 사람들 나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여기 붙여놓고서. 어, 비슷하다. 네? 저... 잠깐만, 아까 그 사람...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저희가 한 6명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네. 경규석 씨, 김정태 씨, 김유동 씨, 김종문 씨, 민관규 씨, 민성원 씨 이렇게 여섯 분인데요. 네. 이 여섯 분의 주소를 가지고 제가 한번 주작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가 조금 나오네요. 탤런트 김혜수의 추억 속의 법대생을 찾아라. 시작팀은 서울대 법대생을 상대로 치밀한 대조와 분석을 실시 1200여 명 중 좁혀진 6명의 주소지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이미 2명은 실패. 세 번째 남자 경규석 씨에게 희망을 걸고 끈질기게 추적. 경규석 씨가 현재 사법연수원에 있음을 알아낼 수 있었다. 세 번째 남자 경규석. 그는 과연 김혜수의 추억 속 바로 그 남자일까? 자, 김혜수 씨. 바로 이것이 이제 사법연수원입니다. 경규석 씨. 바로 김혜수 씨가 찾는 분이 맞으시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알아내고 지금 얼굴 보면은 어렴풋이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기억할 것 같아요. 그래요? 아세요? 경규석 씨요. 경규석. 김규석은 아는데. 경규석. 아세요? 여기 안 돼요. 누구요? 일반. 예? 일반이라고 해, 일반. 어디 있어요? 어디? 일반아 찾아봤는데. 여기서 어떻게 묻지? 혹시요? 안녕하세요. 경규석 씨라고 계세요? 경규석 씨요? 경규석 씨세요? 가보세요. 저분이라는데요? 아니, 안녕하세요. 경규석 씨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저 안경 낀 분. 안경 연수생들이 예. 무조건 박수 치나 봐요. 무조건 치는데. 가만 있어 봐. 저기 아니에요. 혹시 아니에요? 탤런트 김혜수 씨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와, 안 돼. 가만있어. 김혜수 씨 좋아하세요? 물론 좋아하죠. 좋아하시고? 예, 여자랑 팬입니다. 와, 세상에. 아니요. 이렇게 찾기가 힘들어서 내가 뭐 아니 김혜수 씨가 예. 성도 이름도 모르더라고요. 얼굴조차도 잘 모르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요? 예, 예전에 김혜수 씨 그 학교 다닐 때 리포터 써준 적 있죠? 그런 일은 없는데요. 그런 일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거든요. 근데 김혜수 씨 어떻게? 유명한 탤런트시잖아요. 김혜수 아세요? 예. 에이, 조금... 조금... 비슷한데? 예, 그래. 어떤 형이 근데? 예. 예. 그래요? 저희 지금 이거 몽타주 이거... 저 몽타주 근데 너무 작성이 잘 됐어요. 그래요? 저렇게 생겼어요? 예, 예. 저거 보니까 정말 얼굴이 귀엽다.
지금 서울대 안 나오셨어요? 맞아요. 그죠? 예. 서울대 87학번. 예, 맞아요. 이분도 서울대 87학번인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본 건데? 서울대 87학번이에요? 예. 저는 아닌 것 같고. 예. 민성원 씨라고 하고 좀 닮은 것 같은데? 민성원 씨. 어떻게 아세요? 동기잖아요. 어, 그럼 이분은. 이분은. 덩치, 이거 혹시. 예, 인사... 덩치도 있을 거예요. 예, 예 그, 아세요? 이 얼굴이 크기 때문에 덩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요? 덩치가 정태, 있지. 김정태라고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87학번인데. 그런가요? 아, 이름이 그랬던 아세요? 것 같아요. 어. 예. 맞나? 이분은. 민. 경기석 씨가 아니세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 경기석 씨는 이 사람이 아니고요? 그럴 때. 아, 그러면 이분은 지금 어디 있어요? 아, 현대증권 이런 걸 알거든요. 민성원이 뭐라고요? 민성원 씨. 민성원. 아, 어쨌든요. 그래도 그 김혜수 씨가 이렇게 또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예. 김혜수 씨한테 한 말씀 좀. 제가 나가면 안 돼요? 제가 마이크 잠깐. 네, 제가 못 나가게 돼서 아쉽긴 하지만 예. 그 좋은 친구들이고 하니까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아는 사이네. 김혜수 씨, 저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네. 해줬을 수도 있는 기다리겠습니다. 증권 회사 대리인단에 이것이 김혜수 씨가 이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어떻게 된 거야? 잘못한다 보죠? 한 바퀴 돌아 나온 거 같은데요? 아, 예. 죄송합니다. 야, 안으로 들어가야 되네. 네, 한 바퀴 돌아버려야 된다. 밝으신데요? 바로 이 아내가 나 밀어드려요. 자, 나오세요. 자, 자. 우리 카메라가 못 네. 갔어요. 자, 나오세요. 민성원 씨요? 예. 네. TV는 잘 아실 것이나. 어디? 저 저쪽에 있습니다. 아, 저분요? 아, 너 민성원 굉장히... 씨 맞습니까? 손 좀 들어줘 보실래요? 김혜수 씨 아세요? 예. 이야, 저분이. 아니 어떻게 찾을 수가 있어요? 난 너무 신기해요. 그쵸? 네. 이렇게 아니, 찾아보기. 오, 그러게요. 웬일이에요? 동원 연인원이 수천 명은 될 것 같아요. 이야. 그 명단 아 그러니까 수많은 비슷한 해에 1200명 가운데서 중에 예. 비슷한 사람을 찾아낸 뒤에 그것도 몽타주까지 작성해가지고 몽타주. 이름도 예. 모르고 야 스타가 좋긴 좋다. 네 와. 멀리서 보기에 그분이 맞는 몰라요 맞을 것 같아요 너무 아니 뭐 어떡하죠 맞겠죠? 예. 와 이제 사회인이 되셨구나. 예. 어 그러네 민시성을 가지신 분이네요. 예.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요. 예. 예, 이름을 들으니까 그 이름 같아요. 아, 그 또 한 분도 같이 약간 둥글둥글하신 분? 서로 연락이 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가는 길이 그러면. 다를 것 같기도 하고 모르죠. 예. 그건 모르죠. 이게 몇 년 만인 거예요? 해수로 따지면 그게 92년도 아니면 3년도니까 5년 아니면 6년 된 거죠. 아. 그러면 뭐 그렇게 아주 옛날은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네. 그래요, 한번 어떻게 찾네요. 참 신기하기도 해요. 예. 저 일어나나? 일어나세요. 예, 일어나세요. 예. 예. 나오세요. 예. 어떻게 할까요? 이쪽으로. 예. 아, 그게 참. 어머, 웬일이에요. 찾네요, 그죠? 예. 무슨 말이에요? 신기해라. 우린 부탁만 들어오면 지구 끝까지라도 찾잖아요. 저는 기대를 전혀 못했어요. 제가 이름도 뭐 모르기 때문에. 예. 예. 별꼴이야. 오늘 만약에 찾게 되면 우리 네. 저 이창명 리포터한테 그 한 통 내세요.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오, 골목골목 안 간 데가 없고. 너무너무 애를 쓰셨네요. 대단하세요. 자, 그러면은 근데 아직도 이름이 불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어떻게 되신다고요? 저도 이제 먹었어요. 약간 뭐라 그랬어요? 민성원? 예. 그렇다고 해서 민성원 씨 그럴 수도 없고. 그때는 뭐라고 불렀어요? 같이 레포트 쓰고 그러면서? 호칭을 거의 안 부르거나 안 저, 불렀던 거. 그냥 뭐 저기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했겠죠. 뭐, 예. 있잖아요, 자기요, 뭐 그럼 그렇지 있잖아요, 그럴까? 뭐라고 부르죠? 제가 부르면 나오시나요? 아 그럼요. 예. 어머 어떻게 여기까지 왔으면 나오죠. 어 예. 근데 호칭은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죠? 그래도 뭐 민성원 씨였나요? 네. 민성원 씨 그렇게 해볼까? 아 그렇게 해볼까? 네. 민성원 씨. 그래요, 그래. 예. 한번 그래 봐요, 그러면. 야, 정말 특별한 만남이에요 그래, 오늘. 그래요. 너무 이상해요 기분이. 네, 그래. 네. 이럴 때 기분은 어때요? 난 경험이 없어가지고. 저는요. 네. 어 글쎄요. 저는 글쎄 전혀 막. 전혀 기대도 안 했고 예.
워낙 정보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볼 적에는 네. 아 저럴 때는 도대체 기분이 어떨까 예. 몹시 애타게 찾는 분을 만나니까 네. 근데 뭐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네. 약간 몸이 춥고 네. 한기가 느껴져요? 네 여기 나오면 여러 증세가 나타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오히려 나오니까 더 막 궁금해져요 아, 그래요? 네. 뭐 지금 컨디션은 괜찮죠? 예 어디 소주 한 잔이라도 아니요 갑자기 그래 그러면 5분 이상 지속되면 안 돼요 빨리 들어야 돼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민성원 씨라고 하고 그래요.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면 나오시면 다시 불러드리죠 아 그래요 서울대생은 확실할까? 하여튼 예. 이모저모 좀 물어보세요 뭐 저희는 진짜 더 모르는 사람들일 테니까 네. 그래, 민성원 씨 아니면 저쪽에서 뭐, 나오시나요? 예, 이쪽에서 나오세요 보통 제가 이제 부르나요? 예예 예. 네. 민성원 씨 아, 톱 탤런트가 이렇게 불러주면 얼마나 좋을까? 맞아! 맞아! 웬일이에요, 세상에. 어머, 어떻게 되게. 92년 됐어요, 그쵸? 그쵸? 92년 여름에. 어머, 너무 반가워요. 다시 한번 악수. 그때 그 동생분이었나요? 후배였나요? 동생. 그분은 나보다 어리죠? 어디서 뭐 하고 계세요? 공부해요. 아직도 공부하세요? 네. 이야, 대단하시네요. 오, 어떻게. 그쵸? 그때 너무 고마웠는데, 제가 사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네. 정말 연락처 잃어버려가지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사진을 드리려고 새벽까지 찾아봤는데, 못 아직 못 찾았어요. 그때 밥 사준다 그래가지고. 근데 로케 나갔을 거예요 그때 여기 그렇죠? 로케 네. 로케 나간다 그래서 예. 언제나 사주려나 그러고 있었는데 놀라운 제가 정말로 한번 밥 사야 되겠어요. 네, 놀라운 거는 제가 근무하는 데가 바로 집 근처래요. 우리 집이요? 네. 어, 그래요? 그래요? 나 몰랐었는데. 예 그렇구나. 네. 아, 너무 반갑다. 세상에 어쩜 이럴 수가. 그나저나. 저는 예. 몽따주 기술이 기가 막히네. 아주 똑같아요. 예. 예. 많이 비슷했어요. 근데 엄마. 근데 그 무슨 신모식인가 하는 탈주범은 왜 못 잡나? 야, 정말 비슷해. 그분이랑도 연락하세요? 하죠. 엊그저께도 같이 만났었어요. 안부 좀 전해 주세요. 나중에 두 분 같이 제가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혹시 오늘 오는데 연락 안 하셨어요? 좀 와 있어요. 예. 그럼 오라고 해야지. 아이 아저씨 참 그럼 같이 들어오지. 그러게 나. 거기 이름이 뭐예요? 김정태. 김 맞아요. 김정태. 혜수 네. 씨가 불러요. 혜수 그래. 씨가. 예. 정태 씨. 맞아. 맞아. 아니 이렇게 좀 일리 좀 나와봐요.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얼른 이창명 씨한테 좀 달라 그래가지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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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 느낌이 예. 느낌이 좀 비슷하고 성원 예 성원 비슷하고 아 그래 그때는 나중에... 스포츠 하고 있었거든요 멋지게 맞아요 아, 요거 요거다 사인 탁 해가지고 그래요 기념으로 아, 너무 기념. 반가워요 어쩌면 뭐 똑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학생이었으니까 옷을 캐주얼하게 입으셨고 네. 오늘은 차려입고 나오신 거예요 어 너무 반가워 근데 그때 누가 샌들 신었었어요 이분이 어 이 사람이 조금 안 그래도 좀 날로 보여 근데 그때는 그러면 저 대학원 재학생이었어요? 아니면은 대학... 대학생이었는데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대학원생이라 그래... 그랬죠 아~ 아~ 그때부터 나이가 좀 있어 보였구나 아~ 그러면 저 서울 법대생인 거는 네, 사실? 그거는 사실이에요 아~ 아~ 근데 왜 그러고 댕겼을까 그때? 공부하기 편하니까 여러분 아~ 오래 그렇구나 오래 그때 공부하니까. 어떤 마음으로 김혜수 씨한테 선뜻 다가가서 도와주겠다고 그랬어요? 아, 보호기 시절부터 좋아했거든요 아, 아~ 그게 보호기 시절이 제가 86년도부터 7년도 아~ 제가 처음 했던 사극이요 연속극 아~ 아, 보호기? 네. 근데 제 극중 이름이 보호기였어요. 아, 그게 저 사극이에요? 예, 사무곡이래요. 서울대 다니면서 또 무슨 연속극을 다 보고 다녔을까? 그래가지고 잘한 사람들은 할 거 다 하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럼 김혜수 씨를 딱 보는 순간 누가 먼저 이렇게 접근을 시도한 거예요? 아까 재현하고 좀 다르게 예. 있는데 법서 비슷한 걸 들고 계시더라고요. 네. 야, 왜 저런 걸 공부를 할까? 네. 그래서 그때 마침 제가 공부하는 게 형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도움되지 않을까 네. 하고서 말했더니 그냥 저는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네.
뭐 관심 없어요 이럴 줄 알았는데 좀 해주실래요? 그러더라고요. 아~ 제가 너무 애를 먹었던 게 제가 한자를 너무 많이 모르는데 그 책에는 한자. 반 이상이 한자로 돼 있어서 제가 몇 페이지 읽는데도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서 먼저 접근하셨다 이거죠? 네. 그래 이 사람이 좀 날로 보여. 안 가르쳐줄래요? 장가 가셨는지 궁금해요. 네. 어? 두 분 장가 가셨는지. 공부하시면 아직 안 가셨나? 그 당시에는 다 총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생인데요, 그럼. 안 가르쳐줄 거예요. 가셨나 봐. 말끔해지신 거 보니까. 아 그래요? 모양이 틀려? 가셨죠. 안 가르쳐줄 거예요. 괜찮아요, 당해요. 너무 반가워요. 나 어떡해요. 아니 그걸 상당히 궁금해하는 느낌이 오면. 가셨지. 나중에 할 수 있어요. 그럼 저쪽분은? 이쪽은? 저는 예 아닙니다 지금. 저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쪽은 간 거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 그럼 지금도 공부 중이면 아이고 사법고시가 그게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몇 번의 높은 그럼요. 산을 넘어야 된다는데 예. 어느 정도나 지금 진행이 된 거예요? 그게 마지막 단계에서 미끄러지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아. 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이 양반 듬직해서 참 좋다. 네, 인상도 좋고. 법복이 잘 어울릴 분 같고. 네. 그쪽은 이제 사회생활 쪽으로 네. 이제 진로를 완전히 정하신 거네요. 해 여름 이후에. 네. 네. 그러셨어요. 봄에. 네. 선희 언니 기억나시죠? 언니가 너무 기억을 잘하고 있다. 그때 아파트에서. 네, 언니네 아파트에서 네. 언니 동생 컴퓨터 빌려서 우리가 그 과제 해주시고요. 네. 해주셨죠. 제가 예, 타이핑. 그리고 굉장히 빨리 하셨어요. 편집까지 다 잘해주셨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거기서 좀 예, 재밌게 뭐 얘기하고 그러다가 그 아파트 밖에서 사진 찍어주셨어요. 예. 아까 보니까 사과도 깎아주던데 예. 김혜수 씨가 깎아준 사과는 어떻든가요? 꿀맛이지 뭐. 그 얘기 여러 번 했어요. 세상에 그런 사과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요. 이쪽 뭐 공부하느라고 그렇겠지만 김혜수 씨는 지금은 골키퍼가 있어요? 아니요. 골키퍼가 없다네. 어때요? 뭐 반가운 소식이네요. 아, 예. 됐던 중 반가운 소식일 거예요. 김혜수 씨가 요새 연극하느라고 아주 상당히 바쁘대요. 아유 연극에 진짜 초대하면 되겠네요. 제가 두 분 초대하고 싶어서 네. 오늘 두 분을 뵙게 될지 어떨지 몰랐는데 네. 사실 그 초대권 두 장을 제가 준비해왔어요. 그래요? 기나그네스. 예, 꼭 와주세요. 네. 네. 아유 두 장. 공부하다가도 와주세요. 예. 예.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딱 두 장에. 아유 딱 두 장이네요. 우리도 좀 달라그랬더니 예, 딱 두 장이네요. 예, 여기서 직접 그럼 전달을 예. 해요. 네 여기 시네아그네스 예, 예. 꼭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반가워요. 네. 세상에 도서관에서 뭐 과제물 같은 거 도와주면 또 이런 일이 생기네요. 이런 덕이 있네. 예. 아 그렇군요. 장가 가셨으니까 그분 그렇다면 더 이상 그 가정의 행복에 제가 손상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부인이랑 같이 오세요. 네, 부인이랑 같이 오려면 네. 또 표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하나 더 드리죠. 아 그래 그래. 차후에. 예, 자리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저렇게 밀어주신다니까요 네. 참. 아유. 그럼 두 분에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누세요. 들어갈까요? 우리, 계세요. 괜찮을까요? 네. 아니 그때 저녁 사기로 한 약속을 오늘 지킬 수 있게 되겠네요. 그죠? 수 씨? 뭐 이제는 뭐 이렇게 알게 됐으니까 네. 언제라도 상관없죠. 네. 예. 네. 저쪽에서 검도를 시작하기로 했대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럼 대비를 하시고요. 오늘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저쪽에서 숙제로 남겨뒀던 저녁 식사를 같이 대접 받으시면 돼요. 예. 네. 미안해 너무 썰렁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이 학창시절부터 먼저 일찍 날러가지고 이렇게 이럴 땐 또 손해보네. 둘이 똑같이 참 빨간 넥타이 메고 참 어울리시네요. 아유 그렇게, 참. 그렇게 가라 그러고 네. 우린 빨간 사람끼리 딴 데로 가. 아주 오늘 빨간 넥타이 무지하게 촌스럽네. 아, 좋습니다. 정말. 이 사회생활 하느라고 이렇게 네. 자주 못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주는 못 만나는 거. 그러니까 김혜술 씨가 오늘은 이 두 분이 이 바쁜 중에 만날 수 있도록 네. 다리 역할을 해주신 건 그래요. 말하고 아주 참 좋으셨어요. 아, 저도 너무 감사해요. 이 프로그램. 예. 네. 너무너무 그래. 찾고 싶은 거 그래요. 예. 여의도에 뭐 근사한 데 있으니까 모시고 앞장서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아주 예. 멋진 만남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시라고. 저쪽에 가셔서. 아주 신바람이 났어요. 그래요. 어머, 찾다가 이런 만남을 또 그래요. 처음 찾았어요. 몸 따지고 아주 찾긴 참 처음이네. 아이고 애썼어요. 선물은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러게요. 예. 그래도 저 양반들 몫이죠? 아, 선물 드려야죠. 예. 가나 스포르티바에서 오디오 세트입니다. 예. 흥국 생명에서 오디오 세트 준비했습니다. 네. 예. 까르띠니떼에서 오디오 세트입니다. 예. 오늘 TV는 사랑을 싣고 김혜수 씨의 학창 시절의 주인공을 만난 아주 재미난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혜수 씨가 상당히 솔직하고 뭐든지 적극적인 그래요. 그런 연기자예요. 오늘 이후 새로운 어떤 만남. 그 저기 장가 안간 총각 하고는 괜찮을 것 같아. 느낌이 괜찮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그렇게 알고 들어가자고요. 들어가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